관악 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옛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립도서관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건설 사업인데요. 지난 9월 해당 건물 해체 작업이 시작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말 금천경찰서가 떠난 이후 5년째 방치돼 있는 건물. 한때는 200여 명의 경찰서 직원이 오갔던 곳이지만 이젠 오랜 시간 방치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립도서관과 27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난 9월 성면 해체 작업을 시작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걱정하던 상인들은 기대감을 표합니다. 아니 여기 공사를 좀 시작하면 장사 좀 낫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여기 상권 좀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 좀 공사하는 것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도 있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관악구 특성에 맞춰 창업 비즈니스 도서관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됐는데 현재는 명확한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 서울시는 테마 도서관이 아닌 일반 도서관으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창업 비즈니스 테마는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반 도서관으로 간다고 해도 창업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한편 해당 생활문화복합시설은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